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4월 18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는 대규모 집단 항명 사태로 인해 상당히 난감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로스토프와 크림반도에 추가 부대를 편성하기 시작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밝히길 제 150차량화 수총사단의 군인 60-70%가 전쟁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 60-70%에 달하는 인원이 징집병들이 아니라 직업군인들이라는 겁니다. 이렇듯 전쟁 참여를 거부하는 러시아의 군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 입니다. 러시아 당국은 전투를 거부하는 군인들의 가족들을 위협하고 이를 범죄로 규정하여 기록을 남기는 등의 협박을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르키우와 이즈음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곳에 반격을 시작해 나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즈음 근처의 여러 마을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공세는 러시아군이 슬로반스크에 집중하는 것을 막도록 하는 일종의 미끼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르키우 동안 지역에서 계속해서 진격을 함에 따라 보급선이 언제든지 잘릴 수 있다는 것을 러시아군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죠.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슬로반스크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더 깊숙이 들어가야 할 겁니다. 하지만 이는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동부 철도의 중심지인 쿠판스크까지 점령하는 데 성공한다면 슬로반스크로의 러시아군 공격을 완전히 격퇴시킬 수 있습니다. 러시아군도 이즈음과 쿠판스크에 대한 방어 준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을 의식하여 3개의 부대를 배치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러시아군의 대규모 총공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72시간이 승부의 갈림길일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잘 버틸 경우 러시아군은 엄청난 사상자를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대로 러시아군이 슬로반스크를 점령해 버려서 10만에 달하는 우크라이나군을 포위시켜버릴 가능성도 농후해 보입니다. 자세한 건 전투가 발생되고 나서 분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입니다. 러시아군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주에서 대규모 공세 작전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 수뇌부들은 러시아군이 대규모 공세의 새로운 국면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포파스나, 루비진에, 마린카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러시아군은 루비진의 북쪽의 크리민나를 점령했습니다. 현재 루비진에와 파스나에서는 격렬한 전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공세 준비를 마쳤다는 것은 곧 돈바스에서의 결전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전문가들은 2차 대전 때 독소전 이후로 최대 기갑 전투가 일어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은 최대한 야전에서의 전투를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전에서 전투를 하면 진다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은 최대한 시가전으로 이루어 러시아군을 하나씩 하나씩 각개격파해가는 등의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러시아군은 아조프스탈 철강 공장에서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공격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지난 24시간 동안 바뀐 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투폴레프 22M3 전략 폭격기와 항공기, 중화기 등을 활용하여 아조프스탈 공장에 대한 맹렬한 폭격과 폭격을 이어나갔습니다. 다만 아조프스탈 공장에서만 항전을 펼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시내에서 전투 영상이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시내를 완전히 점령했다고 말했지만 이것도 거짓인 것으로 보입니다. 시내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보급대를 기습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우크라이나군들이 시내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아조프스탈 공장을 지키고 있는 우크라이나 제36 해병대단 사령관은 미국과 유럽연합에 추가 중화기를 제공할 것을 호소하며 우리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쌓을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것을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리우폴 시장에 의하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에게 약속된 인도적 출구 통로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러시아의 최후 통첩은 일종의 함정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마리우폴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성공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으며 다른 곳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아조프스탈 공장을 수주일 이내로 점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은 마리우폴에서 병력을 점차 빼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아마도 헤르손으로 방어 병력을 더 투입하거나 마리우폴 북부 지역으로 이동하여 공세와 방어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 듯합니다. 러시아군도 이제 마리우폴을 함락시켰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헤르손입니다. 큰 영토 변화가 없습니다. 올렉산드리브카에서 계속 전투가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제80공수여단은 미콜라이우 방향으로 여러 마을을 점령했다고 했지만 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을 하고 있는 곳이지만 날씨가 매우 안 좋습니다. 비가 매우 많이 내려서 땅이 뻘밭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우크라이나군은 기갑과 공중지원이 없는 채로 시가전에 진입해야 했기 때문에 반격 속도가 매우 느린 모습입니다. 리비우입니다. 4월 18일에 러시아는 리비우 지역에 미사일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리비우에는 우크라이나 차량 수리점이 타격을 받았는데요. 이 공습으로 인하여 개전 처음으로 리비우의 민간인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러시아는 리비우에 있는 창고와 철도시설을 공격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리비우는 상당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서방세계로부터 오는 모든 물자들이 이곳을 거쳐서 옵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에게는 상당히 위협적인 지역인데요. 러시아군이 이곳을 공격한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서방 구호품의 수송 차단과 서방세계로부터의 메시지 전달로 풀이가 됩니다. 서방 구호품의 수송 차단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저항 의지를 상실하게 하고 또한 서방세계에 3차 대전까지 갈 수 있다는 의미를 알린 것이죠.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